아니었었네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기도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영사님 기회 기도를 양민성 목사님 연교회 주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한영사님 하겠습니다. 대본에서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특별히 또 우리 제 뒤에서 김경렬 목사님께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딸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른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요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계속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저희 교회에 와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대요. 그래서 화풀이 아니라고 거친 말도 하고 또 주먹질도 하고 교회들도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화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참 아픔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화풀이 선한 걸로 바꿔야 되는데 저는 예수풀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풀이를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해서 집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1월달부터 계속해서 집회 무슨 세미나 이런 거 많은데 처음에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뒤에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풀이 하는구나. 우리 참 이렇게 풀어내야지 이게 영성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은혜가 넘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전쟁 때문에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저도 러시아 모스크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동시에 또 우크라이나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양쪽을 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끼리 싸워요. 어떻게 되나 예수님 말려주시는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신 거 보니까 말려주실 것 같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이 선교 지역 참 선교사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고 지금 저한테도 많은 연락이 오는데 선교사님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 48회기에서 이런 선교대회를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선교대회 준비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등되어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얀마의 군부 독재, 상하이 폐쇄, 또 교회들의 성도들의 감소,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고 또 선교제의 약화, 여러가지 진통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의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기도로 예수풀이하며 우리가 하나하나 또 은혜 가운데 이 교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또 교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또 세계적으로 세계를 품고 또 선교지를 품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4분기 잘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3-4분기 4-4분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혀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장님이와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타날 뿐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또 하나의 획을 긋는 회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양 사역자 김영한 사역자께서 애국가 오늘 미국 국가 기도 날이거든요. 시카고하고 캘리포니아하고 시애틀과 조지아하고 그래서 뉴욕도를 일어났었어.
인사인데요. 이렇게 열심으로 증계회장 회원 여러분 장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모례를 마치고 전체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교역으로 올라갔는데 어떤 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돈 300불을 들고 성도로 대비라 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전계회장님들도 많이 지금 협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 회원들이 오늘 또 오니까 복도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수요일에 갔다고 새벽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네 마음을 담은다. 내가 네 마음을 담은다. 아주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경가부부 총은 등단해 주시고요. 이준성 목사님 총괄 준비원장 운동부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한다면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사 네 분이 오셨는데 비행기값이 3,000불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장난 아니구나. 몽골에서 오시는데 고엘리아 엘리사 이게 3,000불이 3,500불이 넘습니다. 아무리 손꼽아도 10만불 이상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총무님 짧게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경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성 목사님 과장님으로서 2월 1일 1사분기 감사 기도회 이후에 저희가 행동합니다. 2월 10일 날 부정민 성도의 친교 모임은 회사의 장로교회에서 가지고요. 3월 1일에서 3일 부부 기도회 겸한 기도회를 뉴욕 영안교회 그리고 뉴욕 교회 나눔 식당교회에서 3월 1일부터 3일 3일까지 했습니다. 3월 18일은 정성욱 교수님을 모시고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주사랑 장로교회에서 가졌고요. 3월 20일은 우크라이나의 선교회 모금운동을 시작해서 4명의 선교사원에게 약 7,000불을 지원했습니다. 3월 30일 더 나눔 하우스를 방문해서 위로 및 교제 그리고 사문각에서 같이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로금도 보내드리고요. 4월 1일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이 준비기도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용식 5월 26일 성교대회를 위한 그 준비기도회를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마침 감사 및 제1차 뉴욕 성교대회 준비기도회를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가졌고요. 4월 26일 여의도 성공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4월 29일 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뉴욕교회의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은 뉴욕 선교대회를 위한 1660AM 라디오 생방송에 모금운동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준성 부회장님은 선교사 출신이고 얘기해서 부회장이지만 선교가 공동준비원장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총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교대 준비위원장, 공동준비위원장인데 지금 골프대회와 성교대회를 겸하여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위원장 이창동 목사님이나 준비위원 실무총무 김경희 목사님 따로 또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골프대회는 골프를 위한 골프가 아니고 선교대회를 위한 골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 속에서 우리 교역이 잘 협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말들을 퍼뜨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인 얘기,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더라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우리 교역이 일을 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협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골프대회는 따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확정된 것이 후원금만 확정된 것이 한 15,000불 정도 되고요. 3만불 이상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660 유승민 목사님. 할렐루야. 저는 이 행사에 교육 행사에 늘 파이낸셜이 레이싱 보트를 잘해서 별명이 걸어다니는 달러예요. 그래서 1660A의 K라디오가 여러분이 잘못 오해를 좀 하세요. 뭐 세큘러 방송이라 해서 세큘러가 아니라 그 안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찬양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아마 교육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고 이 행사에 제가 레이징 펀드 모금 방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 각 회기가 있는데 왜 이때 꼭 이걸 하시나요? 그랬더니 김희국 목사님도 세계 선교사로 돌았고 이준성 목사님께서도 필리핀 뉴질랜드 선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나더 리즌이 김희국 목사님하고 이준성 부회장 목사님은 역대 전무후무한 최강의 팀이에요. 덜그럭거리지 않고 두 분이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좋은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 동문이에요. MDB.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력자들 회장, 부회장님을 모신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AM1660K라디오 그 방송국에서 원래 한 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회장님이 또 굉장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하고 골든타임 11시부터 12시 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올대로 하자 해서 6시간을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시오다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하는데 전화도 오고 청취자도 하고 보스턴에도서 오고 저는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총 들어온 금액이 여러분 guess 오늘 이거를 맞추신 분은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룰루디노에 가서 여러분이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한 액이 걷어도 그 정도 안 되는데 처음에 21,400불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전화를 해서 에디셔널 넘버를 하는 거예요. 500불 하신 분이 500불 나 더하겠습니다. 와이프하고 했더니 와이프가 1000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300불을 그날 작정하셨는데 700불을 더하시고 여기저기 1000불씩 해서 지금 들어온 현재 금액이 23,200불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 체인 오브 블레싱 그걸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10만불을 목표인데 어저께 회의 중에 우리 김희복 회장님이 깜짝 놀라게 했어요. 뭐 노란 봉투를 해가지고 뭘 탁탁탁 털으시는데 거기서 뭐가 쏟아졌는지 알았어요? 보아가 아니고 캐시 만불이 쏟아졌어요. 캐시 만불은 10만불 목표의 11조예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닌 성도사들이 얼마나 팬데믹 동안 울었겠어요. 우리도 울었지만, 여러분 솔직히 팬데믹 동안 이거 뭐야 실업수당도 받고 뭐 지원부금도 받았으니까 거기에 10의 1조라도 좀 하시고 그래서 축복을 받으시고, 저는 계속 전화가 와요. Chain of blessing. 왜냐면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눈물을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게 우리 교육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0불도 괜찮고 10불도 괜찮고 1달러도 괜찮고, 여러분 교회에서 좀 10의 1조 재정에 좀 해주시면 한 20만 불 들어오면 더 가난한 선교사님도 듣고 가난한 목회자도 많잖아요, 뉴욕에. 우리가 이런 일을 교육이 좀 하는 전무후무한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가지 우리가 제가 이제 이 1660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요, 행정이. 그때 유관사님도 좀 몸이 아팠고 우리 임원들도 지쳐서 좀 피곤할 때 항상 수고하는 분이 있어요. 2세 중에서 유일하게 봉사하는 임지훈 목사님이 탁월한 강해 설교자면서 메디아의 천재야. 이런 걸 잘 바이링거리고 있어요. 임지훈 목사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은 보배야, 보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끼고 커피 좀 사주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사역자, 뉴 제너레이션 리더.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 만나면 여러분 커피값도 좀 드리고 식사도 좀 사드리고, 전 안 사줘도 돼요.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하늘문을 여셔서 3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앞에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여러 면에서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선교사님들을 28분이나 이 많은 세계 각국에 있는 분들을 다 초대할 정도의 그런 교협이구나 하는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기금도 보니까 10만 불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의, 예, 제가 이렇게 보고 드리면 거의 이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인데, 왜 되냐? 처음 그 골프 대회라는 걸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미루세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들이 90% 다 완료됐어요. 이제 5월 18일인데 첫 번째는 준비가 이 선수 팀들이 중요한데 벌써 거의 다 찼습니다. 이걸 썸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거의 다 차서 그분들이 한 88명 아니면 1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자 그 파트가 좀 더 인발을 해야 되는데 그 스페이스는 좀 남겨놨습니다.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뭘 좀 목회자님을 충당을 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하고 진행위원들 협력하시는 분들이 20분 이상 한 30분가량 되는데 협력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 처음 하는 거지만은 거의 완벽하다 그래요. 협회에서 오셨는데 참으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어제 점검했는데 거의 90% 이상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남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오늘 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좋은 날씨 달라고 했어요. 5월 18일인데 날씨 장소가 조금 멉니다. 158인데 사고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조금 교통체증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것 좀 하나님께 사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 동안에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그거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후원금이 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후원금하고 협력업체들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그 48회기에 행사를 진행하고 보니까 거의 지금 날짜가 한 열흘 이상 남았는 것 같고 완벽에 가깝게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준비를. 그래서 날짜만 카운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아까 3만 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상 들어올 것 같아요. 후원업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다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팀들이 있는데 그 팀에서 어떤 팀은 한 4,000불 이런 금액들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넉넉히 금액도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 모든 거 아마 완벽하게 선교사님도 도울 수 있고 또 이번 선교대회가 전무후무한 그런 대회가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실무총무 맡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잘해주셔서 더 이상 뭐 말씀 중복되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내 열흘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골프대회가 열흘이고 실제 우리가 선교대회는 꼭 20일 남았습니다. 20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날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날 설레어지고 기다려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여기 오셔서 큰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셨어요? 선교지에 가서 혼자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떠날 때는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 만났을 때 정말 형제를 만난 것처럼 부모 자식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는 그것을 그 선교사님들을 사실 이번에 오시는 28분을 저는 아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추천한 것도 아닌데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설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조금 전에 다 돈 얘기고 하고 막 이런 얘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성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없어진 것이 오래됐거든요. 마무리.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성령을 심어줘서 정말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뉴욕 선교대회를 통해서 처음에 파송받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정말 그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이번 대회를 준비했는데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마음통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 20분이다. 선교대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등단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저께 누가 그 목사님 한 분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0불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2,000불 약속 받았고요. 어떤 증경회장 한 분은 2만불을 약속을 받았어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협력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보통 교회들이 제가 거의 찾아뵀는데 만불 상당씩 이렇게 약속을 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제는 숙식 제공인데 이 숙식 혹시 이런 가정에 한 선교사 가정을 모시고 가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항 픽업을 맡아야 되고 이 설교 29분 오시는데 8분 오시는데 설교를 5개씩 여러분 그 교회에 필요한 선교사님 오늘 사진 보시고 이 포스터에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분들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비행기 티켓을 다 드려야 되고 숙식 제공과 관광을 해드립니다. 위로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선교비를 손에 좀 지어서 넉넉하게 지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야 우리가 성교비도 모아놓은 것이 약 7,000불인데 네 가정을 돕습니다. 지금 제 옆에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지금 두 가정이 지금 그러네야 전쟁통에 한 네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영권이고 물권인데 10분 1이 안 되면 20분 1이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폐 및 오창기도 정회장 안창희 목사님 하기 전에 폐의 성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번 회의에 엄청난 일들이 일고 있는데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김일봉 목사님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협에 정말 수고하신다고 해서 큰 박수로 한번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모든 일들 더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참여하는 교회와 또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오찬을 준비하는 우리 그레인의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레인의 교회를 정말 그레인의 교회답게 부흥성장하여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